오청원 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최정 선수와 루민치안 선수의 8강전입니다. 루민치안 선수가 계속해서 단단하게 좀 여유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침착하게만 두고 있죠, 지금. 최정 구단도 최정 선수도 단단하게도요. 자변 쪽이 뭐 별거 없다. 그러니까 네. 최정 선수 생각은 집은 많고 그냥 중앙 쪽만 백이 갑작스럽게 뭐 불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좋다 이런 거네요, 지금.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위로 붙인다면은 여기 두는 건 위로 붙여서 넘어가면 되고 아래로 두는 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둔다면은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규화는 뭐 되어 있다고 해도 좌변 쪽의 수가 저것 때문에 될 리는 없습니다. 네. 큰 상관 없어요. 이봐도 계속해서 백이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실리로 끝이 나면은 흑이 좋은 형세는 확실하고요. 하지만 상변 쪽은 살아 있고 우변 쪽 움직이는 거는 뭐 계속해서 거의 뭐 무리일 확률이 너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사실 저는 굉장히 그냥 나빠 보여요, 백이. 하변에서 나온 돌들도 전혀 공격 대상이 아니죠. 네. 좌변도 별거 없고요. 뭐 여기는 뭐 이어도 넘어가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네. 차단하는 것은 남아 있어요. 단지 이제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차단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뭐 반대로 차단을 해야겠네요. 아까처럼 차단했다가는 여기 이제 끊었을 때 모양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백은 중앙 쪽으로 만약에 단수 친다면 이렇게 늘어서 이 돌은 뭐 전혀 공격 대상 아니고 끝내기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득을 보기 때문에. 뭐 진짜 우변밖에 거의 안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정 구단도 유일하게 걱정거리가 있다면은 우변일 것 같긴 해요. 여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흑 쪽에서 조금 걱정거리가 혹시 자체로 수상전에서 이긴다고 해도 여기가 철벽이 되면은 또 상변 쪽 잡으러 가는 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될것 같긴 해요. 네, 지금 하는 걱정은 뭔가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의 걱정이지. 아, 진짜 두네요, 근데. 드디어 궁금했던 부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기를 안 두고서는 네. 너무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아, 진짜.
진짜 저거를 이 바둑에서 보내요, 저수를. 정말 유일한 곳이겠어요? 우변 쪽이 철벽 중에 철벽이 돼서는 이수는 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루민치안 사단이 상변 쪽으로 후수를 이렇게 막아갈 때부터 그러니까 상변을 뒀을 때 생각 자체가 아, 내가 상변이 두터워지면 여기를 움직일 수 있어라는 생각 때문에 뒀던 것 같아요. 흙도 이곳을 그냥 넘겨주면 좀 네. 상황이 좀 많이 이상해집니다. 어찌됐든 흙도 무조건 전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날 일자로 뭐 행마할 수가 없네요. 글쎄요, 이 부분도 지금 지금 이게 넘겨주는 것보단 나은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네. 흑이 불리할 리는 없어요. 불리할 리는 없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넘겨주면은 집으로 이긴다고 확신하기가 어렵거든요. 싸움을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끊어가면은 그냥 느는 것은 뭐 쉽게 단수치고 맞기만 해도 수가 되게 한수 빠르고요, 이거는. 막아가야 되는데 이곳을 일단 붙일 때 하나 끊어놓고 여기를 붙일 때 치중 들어가서 두는 거는 젖혀 이어서 이거는 백이 한수 빠르고요. 흑이 수상전을 이기려면은 거의 뭐 어찌저찌 해도 아 여기도 곧 찌르면은 이건 한수 빠르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수익기 해야 되는 부분이 자체 수상전을 일단 첫 번째로 수익기를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된다고 해도 수는 흑이 빨라요. 부분적인 수는 흑이 빠르고 그러면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선수다. 그냥 지금 철벽이다 봤을 때 이러고 이제 상변 사활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가 확실히 선수가 된다면은 잡힐 리가 없는데 여기 둘때 이제 이곳을 둬서 이거는 좀 빠져 찝찝하거든요. 나와도 멀리 못 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냥 편의상 여기 교환을 해놔서 그렇지, 네. 이런 교환 안 해놓으면은 이쪽 부분이 다 선수기 때문에.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흙이 그래도 조금 찜찜한데요. 그러니까 흙이 될거 같은 싸움이긴 한데 네. 실제로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승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마음이 그렇게 막 편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일단 상대가 찝찝한 곳을 움직여 왔고 근데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둬서 넘겨줄 바에는 그냥 차라리 네. 여길 둬서 그냥 쭉쭉 다 같이 나가더라도 이래놓고 나중에
그냥 이렇게 둬서 혹시 경우에 따라서 사는 경우가 오더라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넘겨주는 거는 너무 실리로 지금 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는 느는 것. 이거는 약간 좀 타협? 나중에 이제 백이 살아갔을 시에 흙도 사는 거. 참 이런 부분이 못 움직였지라고 생각해도 불리한 쪽에서는 움직이고 결국은 유리한 쪽에서는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리한 바둑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참 어려운 건데요. 네. 어차피 불리한 입장에선 다 해보니까요. 근데 진짜 중앙 쪽이 여기가 뭐 철벽이 되는 순간에는 네. 뭐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선수가 되는 사활을 걱정해야 되나요? 순간에는 걱정을 뭐 너무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잡히는데요, 그냥. 여기를 제일 쉽게 지금 거의 둔 건데 이곳을 이어도 저 치면은 잡혀 있고. 여길 두는 것도 쉽게 그냥 이렇게만 둬도. 어이, 찜찜하네요. 딱 500만 놓고 보면은 수상전이 흙이 빠른 것 같은데, 여기가. 역시, 설마 하는데도 좀 자세히 봐야 되네요. 과연 믿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했더니 여기였어요. 네, 루민치안 선수도 이 수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수를 노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설마 이 수가 뭐 된다라고 네. 확신을 하고 뒀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좀더 빨리 결정했어야 되고, 사실 최종 구단이 이런데 그냥 뛴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냥 받아도 되거든요, 여기. 자체가 워낙 커서. 네, 최종 구단도 그렇고, 루민치안 선수도 그렇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의 찝찝함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최종 구단도 일단 심하지 않을 거라 보고 그냥 두텁게 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차단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로. 이런 네. 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넘겨주는 것보다는 집으로 오히려 이득이에요. 전 아직도 그게 이해가 잘안 가요. 넘어가는 것보다요? 네. 그러니까, 백집이 늘어나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당연히.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여길 두고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흙집 늘어나는 건이 부분이잖아, 이만큼. 네. 근데 지금은 백집이 8, 10, 12, 14, 한 15집은 봐줘야 되니까. 근데 싸우면 또 흙도 그만큼도 집이 안 나잖아요. 이 부분은 집이 없어졌죠. 여기는 네. 집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상변 이곳만 놓고 보면은 사실 집 계산할 때는 두 집으로 봐야 되니까. 아까 전에 15집 봤던 곳이 두집난 거니까. 흙집도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백집도 네. 줄어들기 때문에 집으로 봐도 차단이 이득이에요. 근데 이제 차단이 보통 겁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가면서 이제 돌과돌이 갈라지기 때문에 곤마가 될까 봐 겁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우변 쪽 돌은 뭐 절대 곤마가 될 리가 없고요. 여기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두는 순간에는 결국 어찌저찌했든 자체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입구자로 차단이 가장 좀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다른 수익기는 여길 두고 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젖히는 것도 수익기를 해봐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까 전처럼 돌이 아까 전에 여기가 이렇게 멀지 않고 좀 이런 식으로 가까운 곳에서 철벽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래도 만약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다. 좀 이런 것도 선수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설마 이래도? 아, 여기는 당연히 해놔야 되고요. 이거는 저야 뭐 마우스로 해보고 죽으면 죽는 거니까 편하게 하긴 하는데 잘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참 같긴 한 걸로는 둘 수가 참 어떻게 없어요. 보면은 네. 대국자 앞에서 무책임한 말이네요. 자, 이 바둑 들어서 최정 선수가 가장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는 것은 이 부분이 네. 거의 이런 쪽이 한두개 정도만 오면은 사활이 걸린다라는 뜻이네요. 뭐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냥 네. 이런 거 하나로 지켜놨어야겠는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예, 여기는 뭐 부분이었어요. 손배도 전혀 네. 뭐, 그러니까 이런데 한칸 뛰는 거는 그냥 진짜 특별하게 무슨 일만 안 생기면 된다 하면서 여유롭게 그냥 둔수인데 여기까지 갔어야겠네요. 최정 선수의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꽤쓸 걸로 보이는데요. 자, 오정환 선수의 대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오정환 선수의 대국으로 갑니다. 자, 이 바둑도 좀 복잡해졌거든요. 지금 우상기 쪽 패가 일단 남아 있고 네. 우변 쪽도 뭐 깔끔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백이 패감을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뭐 어딜 패감을 사용을 했네요, 일단. 지금 이곳은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뭐 패감이 많아서 흑이 상변을 잡는다고 해도 네. 여기 넘어가는 순간 집도 집이지만 이돌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흙은 우변으로 계속 팩감 쓰는 건가요? 일단 흙은 일단 백이 당장 다음 패감 한 패감씩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자체로 좀 악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일단 써보고 싶어요. 안 두면 이 자리 오게 네. 되면 우변이 워낙 철벽이라 여긴 네, 받아야겠군요. 여기 두네요. 네, 이거는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백이. 받고 난 이후에 팩감이 문제네요. 안쪽이나 뭐 바깥쪽으로 받을 텐데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이 패감을 쓰는 것인지 패감 쓸 때가 사실 없어요. 뭐 여길 지키는 것인지 네. 이런 걸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변 쪽에 그래도 맛이 있다는 게 흙한테는 굉장한 자랑거리네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횟감을 네. 만드는 수죠.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돌이 없으면 흙이 뭐한칸 뛰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은 이두 점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백은 어떻게 보면 이 돌을 굉장히 작게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차라리 힘을 좀 실어주는 수를 둔것 같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는 것 같네요. 우병 같은 경우는 지금 씻기를 해봤을 때 흙이 먼저 돋을 시에는 흙이 늘고, 그러니까 이곳을 둘때 막으면은 하나 따내고 들어가서 네. 단패가 되는 것 같고, 백의 경우는 그냥 살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흙이 넘어가고 이런 정도 수가 네.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 살고 사는 진행이네요. 네. 우변 일단 크게 네. 뭐 수가 나는 부분이 남아 있고, 갑자기 전장이 이쪽으로 네, 옮겨졌는데요? 우상 기패는 그대로 놔둔 채로 네. 일단 이 부분을 옮겨졌어요. 우상 기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애매한 부분이 흙이 딴에서 백이 사는 정도, 이 네. 정도로는 흙이 불만족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패를 들어가기에는 당장 패를 이길지가 조금 의문이고, 백도 그냥 물러나기에는 네. 이러고 난 다음에 흙이 들어가서 패가 되면은 그냥 여기 한수둔 것만큼 네. 약간 논 거기 때문에, 서로 한번 해결이 안 네, 그러니까 되는군요. 백은 흙으로 하여금 네. 때려라 이렇게 하는 거, 흙은 백으로 하여금 먼저 여길 돌아,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두겠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 눈치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좀 뭐가 뭔지 알수 없는 흐름은 오정화 선수가 불리할 것 같진 않아요.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아,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런 데가 더 아까워요, 사실. 이런 교환이 없으면 백이 뭐 연결하자고 할때 중앙 쪽을 붙여서 그냥 시원하게 네. 끌어갈 수가 있는데, 선수로. 지금은 완벽하게 그렇죠. 깔끔해졌으니까요. 지금은 뭐 끊는 게 여기가 후수잖아요, 이 자리가 네. 지금. 일단 뭐이 부분의 작전은 조금 충격적이긴 해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뭐 어떤 뜻이었겠구나, 좀 이런 게 이제 이해를 하려면 할수 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패를 졌을 경우에 그때 이 자리를 두면은 이걸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너무 생각이 좀 많이 갔나요? 네, 깊게 한게 아닌가. 네. 바둑은 백이 편해 보이지만 그래도 워낙 정리한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 뭐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둑이 백이 편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래도 작전 자체가 흙이 좀 상상하기 힘든 작전을 펼쳤고, 네. 결국은 흙이 집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백이 안 뒀을 시에 잡으러 가는 수를 두지 못하면은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결행을 하고 득을 봐야 되는 쪽은 흙이기 때문에 두는 걸로는 백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징 6단 생각은?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먼저 두게 된다면은 흑이 여기를 살려간 거에 대한 의미가 거의 없어지긴 합니다. 중앙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데요. 흑이 여이 부분이 결국은 네. 너무 좀 하변 쪽에 백이 오게 되니까 세력이 좀 별게 없어지는 게 기분 나빠요, 지금. 거의 못 써봤어요. 그렇죠. 활용을 거의 못하고 네. 지금 흑이 자랑거리라면 이제 우변 쪽에 팻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상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거 하나가 자랑거리이긴 한데요. 백엔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고 있고요. 뭐 승패의 여하를 떠나서 오정환 선수의 작전은 네. 일단 뭐 저랑은 바둑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네요. 자유로운 발상이라고 할수 네. 있겠죠? 아, 혹시 뭔가 바로 차단. 이게 만약 된다면은 네. 기분이 좋죠. 만약에 백이 그게 겁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야 되면 자체로 집으로도 좀 이득을 봤고요. 근데 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집으로 이득을 보긴 했지만 어차피 지금 뭐 미세한 바둑이 아니라서요. 여기를 결국은 흑이 들어갈 수 있냐 네. 없냐로 차이가 나는 바둑이라서 그런데 우변에 팻감이 많잖아요. 못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과연 손 빼면은 이 대마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둬야겠네요. 여기에 늘고 들어가야겠네요. 이거를. 결국은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네, 거네요. 늘고 들어가고 팻감 쓰고 다시 따내고 이제 백의 경우는 최대한 뭐 이런 데 이제 두면서 흙으로 하여금 팻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조금 물러나게끔 하는 수두를 두고 흙이 우상기를 잡더라도 결국 백이 이걸 이 수와 다른 데 끝내기를 했을 때 개가 네.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그냥 이래놓고 한번 일단 그림만 좀 그려볼까요? 10, 20, 26, 26, 30, 38, 40, 45. 쉬운이 좀안 되고, 쉬운 여섯. 160집이 좀 약하고요. 여섯, 여덟, 열,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다섯, 마흔다섯, 쉬운, 예순, 예순 다섯. 그러면은 백이 이걸 따내고, 백이 먼저 지금 끝내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백이 제일 쉽게 뒀는데, 백이 네. 일단 불리하진 않아요, 지금. 그냥 뭐 미세한 정도?
그래도 흙은 이 바둑을 개가로 가기 위해서는 저 우상기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제 대국이 시작된 지 4시간이 돼 가는데요. 아마도 오정호 선수는 초읽기에 몰렸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네. 높죠. 찍었어요. 이곳을 잇는다면은 한번 지금 끊는 수를 노려보겠다. 이거고요. 상전이 빠르다는 건데 해봐야겠네요. 빠른지가 좀 의문일 것 같아서. 뭐 이런 데 붙여서 바꿔치기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두면은 이건 백이 한수 빠르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그래도 그냥 여기로 있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단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어놓으면은 결국 이거 이상은 없거든요, 흙이. 뭐 끊어도 이제 뒤로 단수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백이 치받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차단당하면은 결국 살 수가 없어요, 이 돌이. 아, 이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귀랑 싸우나요? 귀랑 뭔가 해보겠다. 아, 뭐 깔끔하게 잡히지 않을지 몰라도 네. 그래도 일단 여기 차단당하는 순간 사활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흑한테 엄청난 부담이고 이걸 만약에 지켜야 되면은 아, 지키고 이걸 줄때 패를 이긴다. 사실 뭐 패만 이기면 바둑은 미세해지니까요. 이거를 그냥 살면은 최대한 이득을 보고 우변을 살린다. 이것도 물론 미세해지고요. 하지만 미세해질 수 있을 뿐이지 일단 뭐 패를 이길지도 첫 번째 의문이고 네. 중앙에서 후수를 잡는다고 보면 여기 찝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그냥 늘었으면은 이으면은 선수인데. 지금 흙이 여기 찝은 거는 그냥 느는 게 나았어요. 예. 부분적으로 집으로 좀 이득 볼지 몰라도 역시 연결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차이가 큽니다. 백은 흙의 결정에 따라서 두면 되니까 선택에 있어서는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기 같은 경우가 패가 지는 지가 확실치가 않은데 졌다고 봐도 뭐 네. 바둑이 불리하다고 볼수 없으니까요. 졌다고 봐야 뭐 미세한 거니까.
우상의 모양을 흙이 언젠가는 들어가긴 해야 될 텐데, 참저 모양을 백이 뭐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우변 진행된 이후에는, 네. 그러니까 그냥 흐름에 비해서 생각보다 덜뭐 나쁘다는 거지, 결코 뭐 좋다고는 절대 말 못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쁘냐, 생각보다 둘만하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뭔가 이득을 봐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쪽은 계속해서 흙 네. 쪽이에요. 우변부터 손을 대네요. 우변을 근데 그냥 버려요, 우변을. 이거는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이런 거 단수는 나갈 수도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냥 이걸 따내면, 손 빼도 별일이 없어요. 여길 단수 치고 이을 때 있게 되면은 여길 둬도 막으면, 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로 정리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길 또 나가 타협을 해도 흙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징육단은 우변은 뭐 수가 안 된다. 중앙 쪽이 그만큼 얇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런데 이제 네. 돌이 오면은 듣는 자리가 워낙 많죠. 다 잡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아, 중앙을 지켰네요, 이러고. 백도 중앙은 뭐 당연히 하나 지켜줘야 돼요, 여기를. 안 지켰다가는 흙이 네. 이렇게 도는 순간에 맛보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중앙을 지키면 더 이상은 뭐 거의 맛이 없거든요, 이제. 아까처럼 뭐 살아가는 맛도 다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폐감이 많이 나올 뿐이지, 네. 아까처럼 뭐 백이 버틸 경우에 폐가 있어서 백이 뭐 살고 뭐 그런 상황은 없어요, 지금은. 백은 뭐 다음 수는 여기를 뭐 거의 무조건 둬야 되고요. 흙도 패를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런데 아까 계산을 했을 때 백이 패를 져도 불리하진 않았잖아요. 네, 불리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은 바둑은 확실히 네. 백이 좋긴 좋아요.
지금 이 수는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계산한 게 여길 두고 혼자 이제 계산해 본게 이제 아, 패를 하지 않고요. 네. 그냥 이런 이걸로 계산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 100이 팻감을 따로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워낙 커서 이렇게 해도 흙이 덤이 너무 부담돼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여기를 끊어서 잡아놔야지. 그러니까 네. 100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라. 그럼 내가 이득 보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이제 붙이면은 귀가 이제 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걸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버텨가는 수법 중에서 상대를 좀 껄끄럽게 하는 쪽은 이쪽인 것 같아요. 100은 좌하기를 받을 수는 없고요. 100은 우상기를 이제 패를 일단은 하겠죠. 하다가 그냥 사느냐, 네. 아니면 100도 뭐 계속해서 이런 데 이제 붙이면서 그냥 물러나긴 싫으니까 패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흙은 우변 쪽에 팻감을 쓰면서 버텨야 되고요. 오정화 선수가 16강 때도 사실 초반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중반 부분에 조금 방향차고 뭐 무리한 선택을 하면서 나빠졌던 바둑을 끝에서 역전시켰는데 오늘 대국도 일단 중반 부분 이 부분에서의 지금 선택이 굉장히 미스가 난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지금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네. 역전에 성공한 바둑은 아닙니다. 일단 패의 결과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거기는 일단 네. 백도 선수 팻감 서로 간에 팻감은 굉장히 많겠어요. 막으면 들여다보는 게 팻감이 되고 네. 있게 됐을 시에는 팻감 자체는 이거밖에 없지만 나중에 이제 늘었을 때가 흙이 기분이 아주 좀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냥 단수치고 뒤로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그러니까 집으로 꽤 많이 당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정수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막는 건 너무 다음에 들여다보는 팻감이 눈에 뻔히 보이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있고 싶긴 한데 되게 다음번에 이 끝내기를 했을 때가 네. 좀 거슬립니다. 이징 6단 뭐 학업을 병행하는 거 맞죠, 지금? 내용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다른 부분으로 바둑에 눈을 더 뜨게 되는 건지. 학업을 병행한다고 해도 위징은 어디 안 가네요. 네, 클래스가 있으니까 역시 네. 잘 두네요. 그런데 오늘 바둑에서 백이 뭐 애써 흐름을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흙이 네. 계속 뭐 서로 어렵게 두다가 누가 유리한지 모르게 어렵게 두다가 여기서의 지금 선택이 갑자기 그 아래로 젖혀서 네. 결국 이 부분을 지금 뚫리면서 우변을 잡히게 됐잖아요. 그 부분의 선택이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때 바깥쪽에서 맞고 그냥 살려주고 그랬다면 그냥 개가바둑으로 그쵸. 장기전이었나요? 되게 어려운.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흙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뭐 좋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뭐 쑥스러운 차이 정도? 네.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끝내기 승부일 거라 생각이 됐는데 일단 위쟁 6단도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전에 편히 뒀던 것 같고 오정화 3단도 그 수순을 못 봤을 리가 없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변화를 지금 꾀하는 거거든요. 네.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8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오청원배 세계 여자 바둑 대회 다시 최정 선수의 대국입니다. 진짜 궁금한 장면이었죠. 네. 우변을 지금 설마 했는데 그곳을 움직여 나왔고 백이 생각보다 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낸 장면에서 최정 선수가 오.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이 선택은 일단 어떤 뜻인가요? 조금 타협이라고 네.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맞게 되었을 시 살려는 주되 넘어가면서 살려주진 않고 이곳을 이제 막아놓으면 일선에 빠지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중앙 부분 와서 돌을 끊는 걸 노렸을 경우에 끊기면 백이 자체로 못 산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백이 이제 나가고, 아,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정 군단의 생각은, 아, 도저히 싸움은 너무 떨려서 안 되겠고, 바둑이 좋았던 만큼, 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뭐 있거나 여기 호구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여기 교환 없이 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무조건 막아서 살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거길 또 젖히고 나와요. 아, 대체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다 네. 선수라고 생각하길래. 그러니까 루민치안 선수 생각은 이쪽 부분이 선수여서, 그러니까 우변 쪽이 빵 따냄을 해놨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두면 사활은 잡히지만 네. 패 모양으로 견뎌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뭔가 지금 봉쇄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작전이 나왔어요, 지금. 뭐 분명히 듣는 자리가 있는 건 맞는데 자, 상변 사활과 연계해서 정말 어려운 실기예요. 이거랑 여기가 선수가 되면은 네. 어찌저찌 했던 이수는 무조건 안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수가 받게 되면은 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잡으라고 하면 이때 이제 도서 잡으러 간다. 네. 막상 바로 뭐가 딱 봉쇄는 보이 된 그쵸? 건가요? 봉쇄가 됐네요. 여기까지 밀어져 있으면. 그럼 뭔가 있어야 되는데요, 흙도. 상변 경우가 흙이 패가 있긴 한데 흙 쪽에서는 패는 거의 절대 나면 안 돼요. 패가 흙이 한수 늘어진 패예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 또 둬야 단패가 되기 때문에 네. 저 변화는 뭐 절대 나오면 안될것 같고요.
되게 살벌합니다. 중앙을 여기 교환을 지금 안 했어요. 이 교환을 할때 혹시 그냥 살고 우변 쪽을 패할까 봐? 이거는 잡으러 갈때 흙이 네. 나중 되면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나올 확률이 워낙 높거든요. 막으면요? 막으면은 만약 이때 또뭐 끊어가서 싸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네. 다시 돌아가서 패를 한다고 해도 지금 흙이 뚫고 나온 상태에서 패냐 아니면은 밀었을 때 그냥 살고 막아서 여기가 뚫리기 전에 진행이냐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 미리 해놨어야 되는 그쵸. 거네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려면은 거의 네. 뭐 밀어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은 거의 필연이에요. 흙은 최전구단은 무조건 뚫고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변은 폐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여기서 지금 흙은 끊어갈 것 같거든요. 끊어가게 되면은, 그 석점은 또 그러니까 이 석점도 문제가 되고, 네. 끊어가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게, 이런 부분이 단수 같은 게 되면은 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흙은 뭐 끊는 게 악수는 아닐 거고요. 이거 뭐 승부 나겠는데요, 여기서. 이거를 최종 구단이 어떻게 보면 타협으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어갈 수 있다면은 신경이 많이 쓰이던 곳이네요. 지금 저는 굉장히 잘 뒀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끊어야 되고요. 자, 이제는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강은 뭐 확실히 건넌 것 같고요. 네. 필 먹여쳤다는 것은 이걸 따낼 때 단수치고 단수치고 만약에 흙이 나가서 두는 것은 네. 밀어서 수가 이제 늘어나는 순간에 이걸 뭐 흙이 쳐놨다고 해도 뒤에서 두는 순간에는 아, 이건 수가 네, 없네요. 백이 한수 네. 빠르거든요, 지금. 그러면 흙이 어떻게 둬야 되죠? 이거는 뭐 일단 집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까처럼 백이 치고 나왔을 때, 여길 나가면은 너무 그냥 안 되는 게 네. 뻔하고 이런 걸 둬서 우변 쪽과 근데 우변 쪽과 수상전을 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네요, 이거는. 패긴 팬데,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패긴 팬데, 자체로 단패에 백이 먼저 따내는 거라서. 네. 그러면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아예. 타협은 타협인데, 이게 이거 뭐. 타협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개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원래 흙이 집으로 많이 앞섰고, 그래도 중앙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이 다 뚫렸기 때문에 개관을 해봐야 됩니다. 있게 되면. 사석은 흙이 두 개가 많고요. 그러면 10, 12, 14, 16, 20, 26, 20, 30,
32, 34, 36, 38, 40, 쉬운. 쉬운 흙이 먼저 다른데 그제 끝내기 큰거 가니까 쉬운 다섯은 봐야 되고요. 여덟. 아, 사석에 백이 두 개가 맞네요. 그럼 흙에 쉬운 셋. 여덟, 열, 스물, 스물셋,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마흔, 마흔넷, 다섯. 안 나쁘네요, 여기. 아, 이렇게.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변화가 일어났는데, 최정 구단이 바둑이 편합니다, 그래도. 수순을 좀 빠르게 따라간 부분이 있고, 하지만 진짜 두 선수 모두 네. 엄청난 수익기로 이 부분을 뒀을 거라고는 당연히 상상이 되네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론이에요. 네. 백이 움직이는 게 강력했네요. 엄청 강력했고, 네. 루민치안 사단은 다시 이제 한번 폭풍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네. 침착하게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상 공방으로 인해서 백이 조금 따라 붙은 건가요? 아무래도 아까는 뭐 집으로 도저히 이 바둑을 뭐 어찌 하려고 하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따라왔죠. 근데 따라오긴 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판이 정리가 됐잖아요, 수순이. 백의 철벽으로만 생각했던 이 좌상기 쪽도 흙이 먼저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지금 한 반면 10집 정도 집으로 봤을 때는 반면 10집에 102 차례이긴 한데 네. 그럼 되게 미세한 거잖아요. 덤 7집 반이니까. 근데 중앙 쪽 부분의 두터움을 하나도 계산 안 했는데 지금 100보다 흙이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흙이 조금이라도 편한 형세. 와,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지금. 네. 역전까지 간건 아닌 것 같아요. 우상 한수한수 두면서 두 선수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최정 구단은 엄청 떨렸을 거예요. 바둑이 네.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다가 설마 저 부분을 움직이나 했던 부분이 움직여서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나 하면서 아 그래 알았어 살려줄게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골을 외친 거잖아요 백이 그 상황에서 사실 이 바둑이 최정 선수에게 이런 고비가 올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일단 큰 고비는 넘어갔어요 네. 지금은 이제 걱정할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처럼 뭐 갑자기 집이 지도가 완전히 바뀌거나 그럴 만한 곳은 없고, 다만 이제 네. 차이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끝내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역전이 될 네.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자체 개관은 흙이 좀 편합니다. 지금 이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네. 저희가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좀 신경을 쓰지 않는 바둑이죠. 8강의 4판 중에 중일전이죠. 네. 중국의 리어 선수와 네. 사실 그래도 관심이 가긴 갔어요. 이 일본의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어디까지 성적을 낼지.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결과, 중국의 리어 선수가 제일 먼저 4강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기풍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서 사실 뭐 8강이나 준결에서 우리 한국 선수와 붙어서 바둑을 좀 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만약에 만났으면 적극적으로 좀그 바둑을 중계하자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만나지를 못해서. 뭐 아직 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탈락을 했지만 앞으로 이 세계 대회에서 자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여자 세계대회에서 보면 되죠, 뭐. 자주 볼 텐데요. 일단 리허 선수가 4강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김채영 선수와 일본의 시혜민 선수 대국이 있는데 그 대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해서 네. 유리한 형세로 계속 이끌어 가고 있고 잘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중간중간 보는 거라서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미세한 상황 같지는 않아요. 최정 선수 한 차례 고비는 넘겼고요. 자, 이제 마무리만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둑은 확실히 최정 구단이 좋아요. 물론 차이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네. 둘 곳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정화 선수의 대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바둑은 오정화 선수를 응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흙이 되게 뭐 바쁜 상황이죠. 뭐 우상귀를 잡던지 아니면은 우상귀가 백이 뒤로 물러났을 때 최대한 이득을 보고 다른 곳 끝내기를 많이 이득 보던지 네. 뭐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잡으러 갔습니다. 이건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상귀를 그냥 살려주고 양쪽을 노리는 건가요? 대신에 우변을 살겠다라는 뜻이네요. 네. 이걸로는 글쎄 계산이 안 맞춰질 것 같은데 물론 우변 사는 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긴 큰데 그래도 우변 살래 우상귀 잡으려면 우상귀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귀를 아까 잡았다고 봐도 개가가 남는지가 너무 의문이어서 네. 좋은 수법이긴 해요. 좋은 수법이긴 한데 글쎄 이걸로 개가가 맞춰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좋은 수를 찾아서 우변을 살아가는데요. 네, 우변이 뭐 선수로 산게 아니라 후수로 연결하는 거고, 우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이 일단 뭐 2패를 중간중간 따내겠지만 손을 빼도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흙이 끊어서 두더라도 여기로 단수치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더 이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끝내기 바둑이라고 봐야 됩니다. 크게 변화가 일어난 것까진 좋은데 뭔가 득을 본것 같지가 않아요. 정리가 그냥 변화는 일어났지만 정리가 그냥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상패도 이제 사활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끝내기의 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서로 팩감이 맞네요. 여기 이제 백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팩감을 쓸 수가 있고, 흙은 이 우변 쪽, 잡자고 하는 팩감, 그리고 하변 쪽도 이런 데 이제 한칸 띄어서 이제 끊자고 하는 이런 것도 뭐 팩감이에요. 이렇게 두면은 여기 팩감이 되고, 이렇게 둬도 이 정도는 팩감이 되겠습니다. 서로 팩감 쓰면서 이 바둑은 정리가 되겠어요. 역전이 쉽진 않아 보여요. 이런 부분도 팩감이에요, 자체로. 그냥 따내는 것이 아니라 백이 단수를 치면은 바로 수가 됩니다. 뒤에서 이으면은 따내는 순간 자충이고, 여기를 이어도 따내고 두는 순간에는 패가 되죠. 지금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왔죠.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리지 못했던 판인데 한일전입니다. 한국의 김채영 선수와 일본의 이제 쉐이민 선수의 대결이었는데 한국의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김채영 선수 기세 정말 아, 좋네요. 네, 정말 진짜 거의 뭐 물이 올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길 막네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늘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둔수의 의미는 흙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서 여기 이제 잡는 끝내기를 할까봐 막은 것 같아요. 네. 저기까지는 뭐 흙이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은 결국은 최대한 이제 작게 살고 흙이 따내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물러났고요. 저기까지 두는 걸로 봐서는 이제 굴복할 때 이곳으로 때린다고 보면 사실 여기 둔 게 뭐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반대쪽으로 따낼 때는 백이 이곳을 바로 막는 수를 둘 수도 있으니까 네. 이곳까지 지금 굴복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계속. 흙은 그냥 이곳을 뒀다가는 되게 이제 좌변 쪽을 두게 되면은 집으로 좀 부족하다 보고 일단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인 것 같아요. 여기를 온 다음에 두면은 되게 막아서 둘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저치게 된다면 이렇게 둬서 백집 생기는 것보다 흙집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백의 경우는 그래도 이 자리를 둬야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흙이 해소를 하고요.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이봐도 패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그런지 끝내기가 많이 남진 않았어요. 네, 뭐 거의 다 뒀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차이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지금 뭐 계산을 해보면요. 사석은 흙이 5개를 더 따냈어요. 5개를 더 따냈고 그러면 이제 저처였다 보면은 여섯, 여덟, 열,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셋, 스물다섯이 좀 안 돼요. 스물다섯, 서른, 서른다섯, 마흔, 만둘, 만넷, 만여섯, 만여덟, 만여덟, 열, 스물,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서른다섯, 마흔, 만둘, 만셋, 만넷, 만다섯, 만여섯, 만여덟. 흙이 먼저 쓴다고 해도 다섯 집 반 차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네. 안 세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덤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대국은 조금 힘들겠네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너무 네. 많이 진행됐고 참 뭐 덤도 꼭 이럴 땐 7집 반인 건지 자,
뭐 마무리 수습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최정 선수의 대국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수순이 네. 백이 이곳을 빵따냄을 하자 이제 흙이 늘어서 집으로는 사실 백이 이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은 어차피 집으로 힘들다 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하변의 흙돌과 이 상변의 흙돌을 이곳 끊는 것이 있으니까 양쪽을 한번 엮어보겠다. 네. 마지막 그런 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변 쪽으로 듣는 자리가 있다고 본다면 어쨌든 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두나요? 그 아까 침착했던 선수 어디 갔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 진짜 너무 노골적인데요. 네. 뭔가 좀 멀리서부터 벽을 만들어서 그런 세련된 작전이 나올 줄 알았더니 대놓고 끊으러 갔어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상변 쪽을 잡지 못하는 선에서는 이런 거 자체가 끝내기로 뭐 이게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네. 이런 약점이 생기니까 하변 쪽에서 오는 수들이 선수가 된다든지 해서 집으로 굉장히 손해인 수법이거든요. 이거는 뭐 상변을 못 잡으면 거의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잡죠, 이거를? 완전히 올인한 거죠. 네. 아니 못 잡고 설마 뭐 중앙에 다 집이 난다? 네. 여기가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통하게 집이 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개가를 해보긴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백도 뭐 약점이 좀 많아서요, 이 모양이.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늘어서 흙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 이제 흙이 다 그냥 기분 좋게 선수할 수 있고 중앙을 잡을 수 있어도 흙도 꽤 많이 늘어나서 이 정도라면 흙이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요. 흙이 중앙 정리하고 단수 쳐서 살면 흙이 그것도 돼요? 이거를 이으면 네. 여길 이어서 뚫어서 가는 게 있으니까 어딘가 지키면은 여기가 뭐 바로 두진 않지만 이 자리를 둬서 나와서 단수 네. 치면 먹여치고 이곳 둬서 환격이다. 이거 이 수에 대한 대책만 있으면은 끝인데 바둑은 여기도서 만약에 늘어줘야 되면은 그게 네. 없어지거든요. 양쪽이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걸로 네. 수익이 당연히 했겠죠. 일단 이게 흙이 물러나는 순간에는 수가 늘어나서 네. 아까 전처럼 환격이 안 돼요. 지금이야 돌을 여기다 둬놨기 때문에.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환격이지만 이 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환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정 구단도 꽉 막았고 백이 있는 건 안 됩니다. 있는 건 환격 때문에 안 되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 이제 끊었을 때 중앙은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환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게 뭐
빌리는 없죠. 이제 살기만 하면 네, 되는 거죠? 살기만 하면 되고. 일단 백도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어도 뭐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지간하면은 최정 구단의 승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변이 네. 잡힐 돌로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판은 단순해졌어요. 살면 됩니다. 근데 루민치안 사단이 진짜 침착하게 두다가 한번 네. 진짜 뭔가 싸움을 하려면 끝을 보는 싸움을 거의 하네요. 아까 그 대국 시작 전에 송태곤 해설위원이 루민치안은 정말 차분하다가 한번 오면 제대로 네. 싸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래요. 스타일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루민치안 선수의 바둑을 사실 뭐 많이 볼 기회는 없었고 네. 이번에 이제 여자리그 하면서 좀 몇 번 봤는데 그런 대국이었어요. 계속 한 침착하게 두다가 상대가 전투를 걸거나 했을 때 네. 진짜 뭐 뒤가 없는 그런 전투를 하는 그런 바둑을 몇 번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대국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변 두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렇게 둬서 이길 수가 있을까 싶을 네. 정도로 침착했는데 우변 되니까 뭐 완전히 돌변을 해요. 네, 사람이 바뀌었죠. 두는 사람이 바뀐 듯한 느낌. 지금 백이 여기를 중앙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뒀다는 것은 네. 이 부분을 패를 하겠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패를 하게 되면은 흙이 자체로 중앙 쪽 패감이 많이 생겨서 이거는 백이 대손해를 본 거고 여길 이었다는 것은 네. 이어서 그러니까 루민차 선수 생각은 이게 지금 못 사는 순간에 백도라고 수상전할 가능성이 은근 높아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수라도 줄여놓는 게 득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아까랑 조금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팩이 거의 안 될 것 같은 전투이지만 그래도 확신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흑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이렇게 딱 돌려치고 네. 이런데 이제 한 칸 뛰면은 백이 못 살아 있어서 에이 말이 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또 정확히 읽어보긴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수상전이 과연 감각적으로는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오정화 선수 대국이 종료가 됐는데 아, 딱 아까 보신 그 수순에서 오정화 선수가 돌을 거뒀네요. 네, 딱 저희가 마지막 수순까지 어떻게 보면 보여드린 게 됐네요. 네. 하긴 그 장면에서는 사실 그 장면에서 돌을 거둘 거라고 생각이 되진 않았지만 네. 역전은 너무 많이 둬서 덤을 도저히 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아쉽습니다. 역시 한국 선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수는 네. 역시 위징 선수인 것 같네요. 위징 선수 좀 피해가지도 못했어요. 계속 한국 선수와 만났습니다. 뭐 어차피 누군가는 꺾어줘야 되는 상대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은 리허 위징 한국은 김채영 선수가 4강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 바둑이 아직 좀 더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네. 되는데 흐름은 그래도 지금 최정 선수가 네. 괜찮은 흐름이고요. 최정 선수가 승리한다면 딱 2대2예요. 진짜 피말리는 네. 그런 4강전이 되겠습니다.
최정 선수도 지금 수상자는 만만치 않다고 봤네요. 이수의 의미는 수로는 득이 별로 없는데 네. 패로 여기를 굴복시키겠다는 거의 뜻이거든요. 최정 선수의 생각은 이제 중앙 쪽에 자체 패감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패 모양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흑이 확실히 유리한 싸움이에요. 물론 뭐 워낙 큰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삐끗해도 바로 역전이긴 하지만 이 전투 자체는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도 루민치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네요. 절대 뭐 네. 방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괜히 여자 바둑리그에서 전승을 하는 게 아,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달라지나요? 이거는 일단 흑은 여기를 붙이고 백이 나가는 것은 이어서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이곳을 두고 그냥 막았어요. 거길 그냥 막아요. 이것을 두면 최정 구단 생각은 네. 패만 나면 된다라는 것 같네요, 지금. 워낙 자체 패감이 많아서. 어차피 있는 순간 이으면 바로 자체로 살거든요, 지금. 지금은 백이 패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흑의 돌을 그냥 잡을 순 없습니다. 네. 패가 된다고 해도 흑은 걱정이 없는 거고요. 네, 일단은 걱정이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걱정은 거의 없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흑이 패감이 제가 계속 많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자체 네. 패감도 있는데 개가를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잡히더라도 여기를 두번 둬서 잡으면은 모양상은 흑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번 뒀는데 받으면은 한 패, 두 패, 세 패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뒀다 네. 보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다섯, 열여섯, 서른네, 서른여섯, 서른다섯, 마흔, 마흔다섯, 쉰, 쉰다섯, 60이 좀안 되고요. 일은 100집에 한 80집, 10, 20, 30이 좀안 되고, 마흔, 쉰, 예순, 일은 여든, 이건 뭐 말이 안 되네요. 뭐 90집까지 계산하고도 남아 있었거든요. 예, 흑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패감이 돼요. 지금 한 패, 두 패, 네. 세 패감. 중앙은 이렇게 두터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곳까지가 있기 때문에 백이 먼저 나오더라도 살 공간은 없고요. 그러면 수상전보다 패가 훨씬 덜 떨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상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일길 가능성이 많은데, 루민치안 선수의 착수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뭐 초입기를 좀뭐 아껴 놨었었나요? 네.
지금 뭐패 말고는 없어요. 예, 패밖에 없고 계속. 그냥 편안하게 마무리 수순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대국은. 물론 뭐 바둑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믿고 보고 싶네요. 네. 일단 뭐 자체 패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을 겁니다. 흑의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중간에 여기 따내기 전에 이 교환 하나만 해놨으면은 거의 뭐 이런 패가 하나도 따낸 순간에 전체 사활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른 패가 아예 없는데 이 교환을 하나를 안 해놔서 백이 한집 내는 게 있어갖고 그 부분이 패감이 조금 안 됐네요. 네. 흑은 일단 여기 패감부터 물어보고 싶네요. 이쪽부터 쓰면서 백이 우아기를 어떻게 쓰는지. 역시 좌상으로 네. 가죠. 굉장히 기분 좋은 패감이에요. 네. 백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꿔치기를 하면 흑이 남는 형세이기 때문에. 흑이 이제 확실한 패가 받는다고 보면은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다섯 패. 그러니까 손에 안 보고 쓰면 다섯 네, 패가 확실하고요. 백은요. 백은 뭐 하나, 둘, 일단 뭐이 정도에서 약간 점점점 이런 느낌인데요.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우아기 패감 같은 경우도 백이 네. 두 번으로 확실히 잡을 수 있게 써야지. 그게 아니면은 흑이 집으로 많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백이 두번 뒀는데 패가 난다 그러면은 따내고 난 다음에 다시 패를 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어려운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음 팩감이 거의 없는데요. 다음에 여기 이제 칩 안 떴을 때 흙이 뭐 팩감이 많으면은 여길 둬도 되지만 안 둬도 네. 이 자리 두더라도 1선 빠지는 것이 선수여서 자체로 반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더라도 바둑은 흙이 이겼습니다. 앞으로 한 10수 정도 안에 끝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돌을 걷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네. 이제 팩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나가 있긴 한데, 어차피 네. 이거 뭐 하나는 흙도 지금 안쓴 팩감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거의 없고요. 이수는 어떨까요? 크게 팩감이 되나요? 아니, 이건 안 봐도 또 팩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절은 네. 살아있어요. 여기를 두더라도 단수를 치면은 잡으라도 따내는 순간에 살아있거든요. 그냥 좀 어지럽게 만드는 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 받아도 되는데 받을 것 같아요. 이제 최정 선수 이렇게 받아놓으면 다음에 둘때안 받으면은 자체로 패 말고는 뭐 다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좀 신기하네요. 이렇게 받을 거면은. 안 받는 게 낫죠. 왜냐하면 다음번에 여기 썼을 때 어차피 뭐 받기가 이거를 뭐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패를 하나, 둘, 셋, 넷, 뭐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안 받던지 받으려면은 이렇게 받던지. 이거 뭐안 받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집으로 많이 지기 때문에. 계속 그쪽은 다 받아야 되는 네, 팩감이죠. 그것은 뭐. 네. 이거는 뭐더 이상 팩감이 워낙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수순을 끌어간다일 뿐이지. 그런데 아까 계산해봤을 때 이건 뭐안 맞춰졌죠. 네,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이거는 차이가 네. 뭐 조금의 차이가 아니에요. 한번더 계산을, 이거 뭐 다시 치고. 뭐이 정도가 가장 뭐 최선의 이제 끝내기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석은 이제 백이 두 개를 더 따냈거든요. 그러면 10, 18, 20, 21, 사석 두 개만 23, 24, 25, 26, 28, 30, 40, 50, 60, 65, 70, 76, 77. 100집이 한 80집 정도가 나요. 80집 네. 정도 나는데, 2, 4, 5, 6, 7, 8, 9, 12, 14, 16, 18, 20, 26, 28, 30, 40, 50, 45, 55, 예순, 예순여섯, 예순여섯, 일흔, 일흔다섯, 여든다섯, 아흔다섯, 105. 예, 그러니까, 의미가 예, 뭐, 없네요. 20집은 차이 납니다. 네. 아무리 제가 개가를 대충 한다 해도 뭐 20집 정도 차이를 틀리진 않거든요. 네. 그 정도면 뭐 어디 하나 안 세도 변함이 네. 없겠어요. 더 이상은 뭐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근데 루민치안 선수 확실히 네. 물론 뭐 오늘 대국 최종 구단을 상대로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여자 리그에서 용병으로 전승을 뭐 괜히 달리고 있지 않다. 내용으로 충분히 네. 입증을 한 그런 바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추첨을 할 텐데요. 어떻게 붙어야, 뭐 어떻게 붙어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위징 선수야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이고 리허 선수는 어떤가요? 리어 선수 같은 경우가 네. 진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기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난 강자인데 좀잘돌 때와 못돌때 차이가 좀 커서 근데 잘 네. 돌때 리어 선수라고 한다면은 남자 기사들도 시합에서 많이 치고 그랬거든요. 리허라는 이름이 뭐 팬들에게 각인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선수죠. 네. 그래도 위징 선수보단 리어 선수를 만나고 싶겠죠. 뭐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갑이면 최정보다는 김채영 선수를 네. 만나고 싶어 할 거고요. 이번 오창원배 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위징을 꺾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아,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더 이상의 수순의 의미가 아, 없겠죠? 네, 의미가 없고, 네. 최정 선수가 참 어떻게 보면 집중력을 잃지 않고 후반 부분, 정확히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한번 깜짝 놀란 부분은 있었지만 크게 고비가 없는 바둑이었어요. 일단, 나종 수순보다도 네. 우변에서의 전투가 가장 위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 네. 위기를 어떻게 보면 최정 선수가 부분적으로 지분은 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처음에 집으로 많이 유리했었기 때문에 네. 중앙 쪽을 두텁게 처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최정 선수의 완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한판입니다. 네, 한주 2대2 구도로 압축이 됐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4강에 올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중국은 위징과 리허가 4강에 합류를 했고, 자, 한국은 든든합니다. 가장 성적이 좋은 믿을 만한 최정 선수와 가장 기세가 좋은 김채영이에요. 지금 이게 제 추첨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네, 지금 아마도 4강까지는 매라운드 대진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예, 저도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도 추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떻게 대진이 붙더라도 진짜 빅매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정 선수의 대국이 조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아직 대진 추첨은 이뤄지지 네. 않았을 텐데요. 어떨까요? 최정과 위즈잉이 지금 붙는 게 좋을까요? 결승에서 붙는 게 좋을까요? 뭐 당연히 서로의 생각은 지금 붙고 싶진 않겠죠. 하지만 리허 선수나 김채영 선수도 거의 뭐 2위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정환 선수랑 붙을래, 신진서 선수랑 붙을래 뭐 이런 거라서 뭐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최정 김채영의 결승전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지금 4강의 멤버는 어떤 선수가 누구랑 붙어도 이기고 지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선수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최정, 그리고 가장 기세가 좋은 김채영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승 형제 대결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결승전은 휴식일 없이 바로 내일 치러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생중계로 인사드릴게요. 송태권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